제가 어렸을 때 햇빛도 안 드는 지하방에서 잠을 자다가 눈 뜨면 청담동에 있는 학교에 가고 학교를 마치면 그 바로 옆에 있는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에서 최세 유행을 막 구경하다가 방학이 되면 다시 가방을 챙겨들고 시골 할아버지에 가서 막 농사일을 거들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대학을 갔는데 대학은 사회학이라는 인문학이요. 근데 지금은 디지털 IT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죠? 적어도 제 삶을 돌아보면 제 삶 속에는 낯선 것들의 공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어쩌면 제 자신에게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삶 속에는 농촌도 있고 도시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인문학도 있고 디지털도 있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것들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냥 저는 그냥 이런 삶을 살았을 뿐인데 이런 것을 우리 시대가 컨버전스라고 정의하기 시작했어요. 즉 컨버전스는 낯선 것들, 서로 다른 것들을 공존하게 만드는 것들이잖아요. 제가 컨버전스식 사고를 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제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청춘이었을 때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학생들이시지만 제가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강의하다 보면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머니께서 어떻게 저를 교육했느냐, 가정교육의 비법이 뭐냐 이런 거 되게 궁금해하시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니는 너무 생계가 바빴기 때문에 제 교육을 챙길 마음의 여유가 없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책가방이나 준비물을 챙겨주신 적이 없으신 분이요. 초등학교 때인데 학교로 갔는데 예상에도 없게 막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다들 그 중앙현관에 서가지고 엄마 오기 기다리잖아요. 저희 엄마는 끝까지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집에 가서 엄마 왜 안 왔냐고 그랬더니 네가 비를 맞은 건 네가 우산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엄마가 가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어머니의 그 자식 교육의 철학은 저희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태어나 원하는 걸 하고 네가 자유롭게 하되 책임도 스스로 져라 라고 하셨습니다. 전 그게 너무 좋았어요. 이런 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얼마 전에 창조장학재단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니의 성함이 김자 창자 조자입니다. 영어로 김 크리에이티브세요. 제가 청소년들을 만나러 강의할 때가 있거든요. 그중에 정말 열정이 있고 꿈이 있는 친구들을 우리 창조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걸로 한 명 한 명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그 중고등학교 지하방에 살 때 옆집 지하방에 사는 분들이 계셨는데 사실 지하방에 세대로 사시니까 형편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저희보다 형편이 좀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한 달에 10만 원씩 저에게 장학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에 나와서 돈을 버는 입장이 됐으니 그럼 나는 뭐를 해야 될까? 그때 도움받은 돈만큼을 그대로 돌려드리는 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다시 도와주는 게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So I walk on high, I'm a step to the edge to see my world below. ...를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요? 이상하게 창의력은 책 읽고 막 특강 들어도 잘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에게 강의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요즘 학교에 가면 교문 같은 데 혹은 교실을 보면 우리가 교육에 지향하는 어떤 가치를 단어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써놓으셨나 여쭤봤더니 창의, 도전, 혁신 뭐 이런 단어가 요즘 붙어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교장 선생님들께서 학교 다니실 때는 뭐라고 써놓으셨나요? 정직, 근면, 성실.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는 근면, 성실, 정직이라는 가치가 이제는 창의, 도전, 혁신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바꾸셨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시대가 이런 창의적이고 도전하고 혁신적 인재를 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그렇게 교육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학교 졸업생 중에 고시 패스하면 플래카드 거시죠? 그러니까 다 거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 질문은 뭐였냐면 여러분 학교 졸업생 중에 이번에 벤처기업 창업했다고 플래카드 걸으신 적 있으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한 분도 없습니다. 창의 도전 혁신이라고 써놔 있는데 창의 도전 혁신하는 선배를 위해서 플래카드 안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부탁드렸냐면 정말 창의 도전 혁신하는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고시 패스에만 플래카드 거시는 것이 아니라 벤처기업 창업한 선배에서 플래카드 걸어주시고 무사히 세계일주한 선배를 위해서 플래카드 걸어주시고 다양한 플래카드가 걸릴 때 우리 아이들은 다양한 꿈을 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남에게 답변하고 말하는 것이 내가 그런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정작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결정된다? 나의 행동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 행동은 뭘 통해서 이루어지죠?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 궁금할 때 되게 많잖아요.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했던 선택들을 다 적어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좀 나를 잘 모르는 낯선 친구에 그걸 보여주면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런 선택을 하며 살아온 친구는 어떤 사람일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나는 뭐다? 곧 선택의 합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창의를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는 하나의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창의력을 지능의 하나로 생각하는 거죠. 창의력, 수리력, 논리력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수리력이 떨어지면 수학 문제집 열심히 풀고 하면 수리력이 올라가는데 이상하게 창의력은 책 읽고 막 특강 들어도 잘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창의력이라는 것은 지능의 문제라기보다는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변화를 싫어하고 새로운 것도 싫어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는 창의적 생각이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변화를 즐기고 도전을 즐기는 애티튜드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창의력을 접근할 때 내가 창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는 빼고 창의력만 생각하니까 마치 나무를 심지 않고 열매를 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많은 우리 선배님들이 도전하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도전하는 경험 속에서 창의적 애티튜드가 길러지고 그런 애티튜드 속에서 창의적 생각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진짜 창의적인 아주머니를 한 분 만났어요.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진행 DJ분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청취자 여러분 나 이런 것까지 충동 구매해봤다 사연 좀 보내주세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거 충동 구매해보셨어요? 제목이 왜 제목이를 충동 구매하셨나요? 홈쇼핑 보고. 아 홈쇼핑을 보고 그 모델이 너무 잘 제목을 하고 있어서 와 되게 제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이었어요. 한 청취자분이 뭐라고 사연을 보냈냐면 구렁이를 충동 구매했습니다라고 했어요. 구렁이가 뭐예요? 뱀이잖아요. 자 여러분 방송이 계속 되려면 사연이 계속 와야 되는데 구렁이가 소개됐어요. 웬만해서는 내 사연 소개 안 될 것 같죠? 잠시 후에 구렁이보다 더 심한 사연이 왔어요. 뭐냐면 자 여러분 방송이 계속 되려면 사연이 계속 와야 되는데 구렁이가 소개됐어요. 웬만해서는 내 사연 소개 안 될 것 같죠? 잠시 후에 구렁이보다 더 심한 사연이 왔어요. 뭐냐면 한 아주머니가 저 이런 것까지 충동 구매해봤습니다. 제 남편이요 라고 보냈어요. 여러분들 남편은 충동 구매하지 마세요. 저처럼 살게 돼 그랬더니 막 수많은 아주머니가 막 맞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아주머니가 정말 창의적이라고 생각해요. 왜?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프레임을 유용하게 가져가야 되거든요. 이 충동 구매라는 걸 들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구매는 돈으로써 뭔가 내가 필요한 재화를 사는 거죠. 근데 이 아주머니는 구매의 대상이 제품에서 사람으로 확대가 됐고 구매 방식은 돈이 아니라 자기 어떤 삶으로서 구매를 하시게 된 거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는 3, 4학년 선배들이 저에게 너무나 중요한 멘토셨어요. 술자리나 혹은 MT 같은 거 가면 제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요 상담하면 너무나 좋은 조언을 해주셨고 저에게는 너무나 큰 존재였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대학 다니는 후배들을 만나보면 요즘 대학은 좀 다르대요. 1, 2학년 후배들이 3, 4학년 선배에게 선배 저 고민이 있는데요 얘기하면 선배가 야 나도 힘들어. 예전에 고학번은 선배로서 멘토 역할을 했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모두가 멘토가 필요한 1, 2, 3, 4학년이 존재한다는 거죠.
뒤에 보면 강의 사진이 있어요. 이 사진은 제가 한 2년 정도 전에 홍익대학교에서 강의하던 모습이에요. 근데 저기 가운데 강의하기 위해서 서 있는 저 남자는 제가 아니에요. 누구냐? 홍익대학교 학생이에요. 뭐냐면 저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 군대에서 제 책을 읽고 무작정 저를 찾아왔어요. 저희 회사에. 저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꿈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자기가 전역하면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돌아갔는데 그때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태원 씨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살아서 2, 3년 후에 멋진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또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제가 홍익대학교에 강의를 갔는데 갑자기 이 학생이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저에게 한 A4지 서너 장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예요? 여쭤봤더니 제가 예전에 김태원 씨와 약속하고 나서 지난 2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정리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읽고 있는데 아 진짜 너무너무너무 열정적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뭐라고 했냐면 제가 좀 이따가 2시간 특강을 하는데 그중에 10분을 드릴 테니 그 2년의 열정적인 삶을 홍익대 학우들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여기 올라와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의 얘기를 듣고 있는 홍익대 학생들은 얼마나 큰 자극을 받았을까요? 왜? 저기 앞에 있는 친구는 누구예요? 나랑 똑같은 대학생이거든요. 이분 10분의 발표가 끝나고 나서 마이크를 넘겨받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홍익대 학생들에게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10분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당당하게 할 얘기가 있으면 전 그게 바로 멋진 대학생활이고 만약에 그런 이야기가 없다면 그런 걸 만들어가는 것이 전 멋진 대학생활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저는 왜 이 남학생을 만나고 게다가 10분이라는 시간까지 이분께 드렸을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요즘에 너무 많은 청춘들이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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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멘토가 될 만한 존재가 되시는 분들은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아픈 청춘 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구를 만나주느냐? 아픈데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멘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친구들을 만나줍니다. 제가 이 친구를 만나고 기회를 준 이유는 아픈 청춘 중에 하나지만 꿈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아 제가 이 친구를 조금만 더 도와주면 또 다른 멘토가 될 수가 있겠구나. 즉 멘토가 해야 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더 훌륭한 멘토를 길러내는 거거든요. 아프다고 말하는 것이 멘토를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기보다는 아픈데도 불구하고 뭔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멘토분들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 같아요.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네. 막연하게 가수가 하고 싶고 뭐 음악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 미지가 무서운 거예요. 그 앞으로의 미래. 내가 만약에 학업을 포기하고 음악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런 게 너무 두려웠는데 그걸 깨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빅스타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뭔가 다짐을 하고 좀 더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런 분들께 마지막으로 용기 내라고. 아.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에 마주한 이 불확실성을 마주해야 되는 건 사실 너무나 힘든 일이었잖아요.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우리 후배님들이 특히 대학생들이 선배한테 질문하잖아요. 선배 회사 좋아요? 회사 재밌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좋은 회사 다니는 선배님들이 주로 이렇게 답변합니다. 야 우리 회사는 절대 오지 마.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즐겁게 사는 사람을 만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태훈 씨 회사일 즐거워요? 물어보시면 전 되게 즐겁다고 말합니다. 그럼 되게 의아하게 저를 바라보시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보통 즐겁다고 말하면 제 답변 들으시는 분은 안 힘든가 봐 라고 생각하십니다. 즐겁다란 뜻은 뭐냐면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고 싶으니까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겁다라고 하는 것은 힘들지 않다라는 말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든 것까지 다 얼싸안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 봄에 동아리 후배가 이렇게 세상이 험해서 사람들이 꿈을 잃어가는 걸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꿈을 잃어가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험해지는 걸까요? 라고 질문했어요. 근데 어떻게 답변할 수가 없었어요. 저에게 너무나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한 6개월 정도가 지나서 어느 고등학교에 특강을 가서 그때 제가 생각했던 답을 학생들에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저는 여러분보다 인생의 선배이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이 세상이 험해서 꿈을 잃지 않도록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즉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누군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나의 삶이 누군가의 삶에 연결이 되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내 삶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까 이런 고민 속에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간다라는 고민까지 할 수 있다면 앞으로 몇 년 후에 이 중에 누군가가 이 자리에서 극강조를 하는 그런 영화 같은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